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골프 스윙에서 이 무게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골퍼분들이 스윙을 할 때 이 좌우의 무게중심, 좌우의 뭐 체중이동 이 부분은 점검하면서 연습을 하지만 이 앞뒤 무게중심이라는 부분은 약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좌우보다는 앞뒤의 무게중심, 뭐 앞뒤의 무게이동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골프스윙은 기본적으로 지면에 있는 볼을 치는 동작이고요. 양팔과 클럽이 결국 지면으로 강하게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거의 항상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윙 마무리 구간이죠. 이 피니쉬 구간에서는 상체와 하체 회전이 거의 끝까지 되기 때문에 결국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가겠지만 준비 자세와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스루 구간까지는 무게중심은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지면을 향해서 강하게 양팔과 클럽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야 지면에 있는 공을 강하게 내려칠 수가 있습니다. 준비 자세에서도 무게중심은 약간 앞쪽에 있는 것이 좋은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느낌인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클럽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팔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서 몸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골반을 뒤로 빼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그리고 등 부분을 자연스럽게 펴서 기본적인 준비 자세를 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무게중심이 앞뒤로 50대 50인 상태입니다. 앞뒤로 균형이 잘 잡혀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에서 클럽을 잡고 양팔과 클럽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무게중심도 살짝 앞쪽으로 실리게 됩니다. 딱 이 정도로 무게중심이 앞에 실리도록 준비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크어웨이 구간, 백스윙의 시작 구간에서 하체와 골반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회전을 해서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백스윙의 시작 구간에서는 하체와 골반이 거의 고정된 상태로 거의 안 움직이는 상태로 무게중심도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스윙의 이 시작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백스윙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백스윙에서는 상하체가 회전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약간 뒤로 가기는 하는데 백스윙에서도 가능하다면 무게중심은 약간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체가 회전하고 양팔과 클럽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 준비 자세보다는 약간 뒤로 가겠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은 항상 약간 앞쪽으로 위치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스윙에서 무게중심이 너무 뒤쪽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먼저 상체가 이런 식으로 세워진 경우입니다. 백스윙에서 척추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체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무게중심도 뒤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상체와 하체 회전이 너무 과해도, 너무 많아도 무게중심은 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상체와 하체 회전이 너무 과하게 되면 양팔과 클럽이 뒤로 많이 넘어가게 되고요. 상체가 세워지고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무게중심 또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적당한 백스윙의 크기, 적당한 상체와 하체의 회전, 그리고 상체가 세워지지 않고 척추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에서 무게중심은 항상 앞쪽으로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중심을 통해서 약간 백스윙을 통제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백스윙에서 이 상체와 하체의 회전을 좀 잘하기 위해서, 많이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의도적으로 뒤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백스윙에서 상하체의 회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동작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스윙에서도 무게중심은 앞쪽인데요. 지면에 있는 볼을 치기 위해서 양팔과 클럽이 내려오기 때문에 더 많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다운스윙에서 무게중심이 뒤에 있다는 것은 골반의 회전이 잘 안 돼서, 골반의 회전이 원활하지 못해서
역시 상체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배치기 스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운스윙에서 골반의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면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서 상체가 세워지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면서 볼을 걷어올리며 치게 됩니다. 볼을 강하게 눌러치고 볼을 다운블로우로 강하게 찍어치기 위해서는 골반이 충분히 회전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느낌이 임팩트까지 그대로 연결되고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팔과 클럽이 내려오는 무게, 뭐 내려오는 힘, 내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준비 자세 그리고 백스윙과 비교했을 때 다운스윙에서는 더 많은 무게 중심이 앞쪽에 위치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간혹 양손과 양팔이 너무 뒤로 내려오면서 너무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운스윙에서는 양손과 양팔은 몸 앞으로 내려오면서 무게중심이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스윙 궤도를 위해서는 클럽만 약간 뒤로 내려올 수 있도록 클럽 헤드만 뒤로 내려올 수 있도록 다운스윙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임팩트 구간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연결되고 유지가 되는데요. 다운스윙과 마찬가지로 골반이 회전을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상체는 숙인 상태를 유지하고 무게중심은 앞인 상태를 유지하며 그대로 임팩트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팔로우스루 구간은 앞에 있던 무게중심이 조금씩 뒤로 이동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하체 회전이 점차 많아지면서 무게중심도 점차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피니시 구간에서는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을 하며 균형을 잡으며 스윙이 끝나게 되는 거죠. 골프 스윙에서 무게중심은 특히 골반의 움직임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골반이 회전하는 방향, 뭐 골반이 움직이는 정도와 타이밍에 따라서 무게중심도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피니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항상 무게중심이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백스윙 그리고 공을 내려칠 수 있는 파워를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